네, 지난 9월 한 달간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이 모두 다 두 자릿수 넘게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10%, 코스닥은 14%가 넘게 빠졌는데요. 내가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이 지수 대비해서 이 포트폴리오의 하락률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이냐입니다. 오늘 관련해서는 조선업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모두 10에서 14% 정도 네. 빠졌거든요. 오늘 조선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지수 대비해서 하락률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지수 대비해서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방했어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평균 한 6%에서 7% 정도 수준이고요. 한 6.7% 하락이 나왔고 다만 이제 조선 기자재 쪽에서 상당 부분 부진을 했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은 마이너스 19% 부진을 했습니다. 근데 그 태조 이방원의 조선이잖아요. 네. 다 태조 이방원이 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공통점. 어떤 것들이죠? 수주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 물론 그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아마 조선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업은 3년에서 5년 장기 프로젝트로 수주를 발주를 주기 때문에 네. 중간에 이렇게 쉽게 취소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시총, 그러니까 그 지수 대비 상대적인 비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조선업 자체도 물론 기자재 업종까지 포함하면 마이너스 19%의 부진이 나왔지만 네. 연초 대비로 했을 때는 연간 코스피 코스닥 모두 35% 정도 하락률이 나왔거든요. 근데 조선업은 플러스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는 상승이 나왔는데 최근 한 달 동안이 부진했다는 거는 좀 그 소위 말하는 건강한 조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선업 자체가 P와 Q가 모두 동시에 증가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LNG가 돈이 된다고 해서 LNG선에만 집중을 했지만 오히려 중소형 그 MR 탱커선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그 LNG선 외에 기타 고부가 가치 선전, PC선,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이런 다양한 선종이 확대되는 게 조선사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이득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가장 주가가 가장 견조했던 현대미포조선은 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 빠질 때 3%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 이유가 뭐 중소형 선박사의 가장 뭐 글로벌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LNG선 외에 기타 고부가치 선박에서 아주 고르게 수주를 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굿모닝 세븐을 통해서 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일단 뭐 조선업 자체는 살짝 좀 빠지긴 했지만 그 안에서도 꿋꿋하게 또 네. 버텨준 기업들도 있었고 그런데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비용은 많이 드는데 효율이 조금 적은 업종이다라는 네네.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조선업을 투자를 할 때 좀 알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네, 가장 제일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역시 가격인데요. 신조선가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요게 지금 현재 수치가 162포인트입니다. 요건 기본적으로 좀 꼭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작년 말 대비해서 한 5.6% 상승한 수준인데 5.6%가 뭐 큰 수치냐 하겠지만 꾸준히 지금 작년 말 대비해서 상승했다는 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신조선가는 162포인트고 이게 2023년까지 꺾이지 않고 한 173까지는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신조선가 인덱스 지수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걸 이제 쪼개보면 벌크선은 64입니다. 지수가. 그러니까 벌크선은 작년 말 대비 6.6% 올랐고요. 그다음에 유조선은 120입니다. 작년 말 대비 7.1% 올랐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215로 작년 말 대비 13.8% 올랐고 LNG선이 가장 많이 올랐죠. 15.2% 오른 243을 기록했습니다. 그다음 중고선가, 그러니까 그 중고선 가격은 인덱스가 201포인트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하락한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요 가격 그 포인트, 지수 포인트를 좀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인데요. 이제 용선료. 용선료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용선료는 쉽게 말해서 해운사가 배의 전부나 일부를 빌리고 장기 5년이나 10년 동안 이 이용대금으로 선주에게 지불하는 계약금액입니다. 그걸 용선료라고 하는데요. 용선료가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폭락이 나왔어요. 2주 만에 1년 운임에
50%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3년 운임에는 한 15%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로 많이 쓰이는 게 9000 TEU급인데요. 9000 TEU급은 3년 동안 23%, 1년 동안 31% 하락했습니다. 이 컨테이너선이 용선료가 빠르게 하락하는 동안 VLCC, VLCC도 용어를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VLCC는 네, 베리 라지 크루드 오일 캐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초대형 유조선이죠. 그러니까 초대형 유조선 같은 경우는 평균 운임이 2000년 이후 평균 운임의 40% 정도 상승한 가격이고요. 2020년 9월 저점 대비로는 254%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VLCC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선 운임 대비해서는 올라가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PC선. PC선도 개념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PC선은 프로덕트 캐리어 해가지고 일반적인 석유학 제품 운반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솔린이나 디젤을 운반하는 건데요. PC선 운임 또한 저점 대비 2021년 7월이 저점이었는데요. 저점 대비 1438%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PC선이 지금 상당히 제일 가격상으로는 좋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알아두셔야 될 게 VLCC 중에 선령, 그러니까 배가 그 만들어진 지 20년 이상 된 노후선이 연초 선봉량 대비, 선봉량은 배에 싣는 화물의 총량입니다. 선봉량 대비 11%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 환경 규제로 인해서 경제성 낮은 노후 선박은 대거 폐선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5년에서 20년 된 폐선들의 교체 수요가 VLCC, PC선, MR 탱커선 모두 지금 상당 부분 도래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인덱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조선업종의 전반적인 동향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난 거의 10년간 뭐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었다. 네, 뭐 이런 네. 평가도 나오잖아요. 네, 사실 지금 현대미포조선 빼고 나머지 개별 조선기업들이 좀 부진한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습니다. 조선업 전반적인 좋은 업황은 저도 이 플랜트 조선 플랜트 관련된 업종에서 10년 동안 일을 해서 아 그래요? 엔지니어링 10년 동안 해서 업종 너무 잘 아는데 다행히도 제가 실제 업황에서 일하는 현지 제 엔지니어 동료들 자랑스러운 엔지니어 동료들 이건 정말 현장의 네, 목소리네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네. 내년과 내후년에 아주 수주가 지금 폭증해서 쌓아두고 지금 내년과 내후년부터 상당 부분 조선과 플랜트 모두 발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상당히 부진하다고 합니다. 고환율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환율의 효과도 조선업 당연히 봅니다. 지금 환율 상승의 효과는 조선업도 당연히 보고요. 한국 조선사들 전체 시장 점유율 자체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8월 달에 누적 34.6%에서 작년 8월 기준 35% 미만에서 2022년 지금 8월 기준으로는 43.1%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반면에 중국은 48%대에서 44%까지 4% 감소했고요. 일본은 12%에서 7% 정도 감소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사들의 시장 점유율 상승은 역시나 대량 LNG선의 수주가 컸지만 대량 LNG선이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MR 탱커선이나 PC선, 석유학 제품 운반선이 고르게 선종이 증가할 것이라는 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뭐 조선업 자체는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과 내후년에 2년 동안 관련된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 근데 이제 또 최근에는 대조해양과 관련된 뭐 인수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나왔죠. 그래서 그 과거에 대우조선해양 인수할 때 4조였거든요. 네.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2조 가까이 빠져서 지금 2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제3자 유상증자 배정 방식으로 2조 이제 신주 발행 1억 400만 주 발행해서 인수하겠다는 거고 필요 재원도 별도의 뭐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걸 하지 않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1조, 하나 시스템에서 0.5조, 하나 임팩트 파트너에서 0.4조. 그러니까 기타 하나 에너지 하나 관련된 자회사들에서 충분히 2조를 충당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인수 배경은 이제 방산 시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기점으로 완전히 방산 그룹으로 방산을 주력으로 하나 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가 그 특히 하나 시스템이 함정 부분에서 국내 최강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런 뭐 호위함이라든지 구축함, 잠수함 이 함정 관련돼서 이 대우조선해양의 특수선이나 LNG 배들과 연결돼서 이런 방산 쪽과 에너지 전환 관련된 이 배 함정 관련된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인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은 뭐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모멘텀이나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구체적인 상황이 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저희가 굉장히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또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조정이라는 것은 그만큼 모멘텀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투자를 네. 하는데 분명히 유의를 해야 되는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일단 업황 자체는 지금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신조선 가격이 빠지는지 신조선 가격의 인덱스 가격 아까 162라는 숫자를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가격 그 외 밑단에 있는 뭐 벌크선 지수라든지 그런 지수 가격 빠지는지 보시고요. 두 번째는 조선업종 내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조선업종이 사실 14년 말에 구조조정된 이후로 54% 인력이 감소했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조선업이 지금 엄청 호황이라고 막 주변에서 언론에서는 얘기하는데 사실 조선업에 일하는 구직자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시각은 긍정적이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에서 조선사들의 뭐 고부가선 진출 뉴스가 상당 부분 나오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과도하다고 보는 게 중국 업체들이 잘해서 경쟁을 통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지금 너무 한국 조선사들한테 발주 주는 거가 한국 조선사들이 캐파를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선사, 뭐 글로벌 선사들이 한국 캐파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추가 부분에 대한 것만 중국 조선업에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미 전체 그냥 소위 말하는 캐파 부분, 뭐 건조량, 그다음 수주량은 이미 한국을 추월했고 그러면 얼마나 글로벌 고부가 가치 제품을 중국이 한국과 따라올 것이냐에 대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지 체크해본 결과 기술 격차는 여전히 2, 3년은 존재한다. 그래서 최대 맥시멈을 봤을 때 2030년까지는 이 격차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가 선박으로 가격으로 후려치면 우리나라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 부분을 잘 보완한다면 조선업에서 상당 부분 2030년까지는 장기 호황 누릴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 관련 리스크는 어쨌든 간 있긴 하지만은 네, 있습니다. 네. 2030년까지 사실 중국이 한국의 조선사를 따라오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살짝 과도하다. 이러한 네. 이야기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네, 해주셨고요. 현장의 목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종목일 텐데 네. 어떤 종목 보세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압도적으로 지수 대비 초과한 상황이어서 현대미포조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빠르게 흑자 전환합니다. 이미 3분기에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죠. 이게 흑자 전환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만약에 올해 연간으로 이제 흑자 전환할 경우엔 내년을 보시면 올해보다는 이제 올해는 이제 다 끝났고 내년을 보시면 내년에도 4조 2천억대 매출단에서 15%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익단에서는 한 2,200억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 턴어라운드 돼서 이렇게 가파르게 흑자 전환하는 거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독보적인 이 중소형 선박이 아까 절대 최강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9월 달까지 벌써 연간 전체 수주 36억 불 목표 세운 거는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그다음 수주 잔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PC선, 고부가치 PC선 55척, LNG, LPG선 29척 등 선종이 되게 다양화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이 MR탱커선의 용선 운임료도 0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배 가격도 높은 가격을 잘 받고 있다. 그래서 3분기에 흑자 전환되고 건조량이나 아까 말씀드린 수주, 실적 모두 동시에 우상향하는 게 최소 2023-2024년까지는 좀 지속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P와 Q가 모두 다 동시에 네네. 또 상승을 하고 현대 미포 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선 업종 가운데서도 3분기에 가장 빠르게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선 업종을 봤을 때는 탑픽 종목으로 볼만하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